소태산 대종사의 첫 제자들은 경북 성주 사람인 송도군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백수면과 군서면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9세기 초반 여느 시골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농토를 가진 부농도 있었지만 대부분 농토를 빌려 짓는 소작농이었고 각지를 돌며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당 훈장과 돌을 찾아 방황하던 이도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19년 8월 21일 소태산 대종사의 아홉 제자들은 백지혈인의 기적을 보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증서에 이렇게 아무것도 묻히지 않는 맨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는데요. 이 자리에 핏빛 지문이 생겨난 거죠.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지혈인의 이적이 나타나기 넉 달 전, 소태산 대종사는 아홉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물질 문명의 발달로 고통에 빠진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온 국토는 3.1운동의 함성 속에 있었습니다. 일제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태산 대종사는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을 단순히 민족의 독립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제 침략의 근본적 원인은 물질 문명의 발달임을 직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자 했던 일제. 일제는 값싼 자원을 얻을 수 있고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을 팔 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 물질의 소유, 부의 축적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세계. 이것은 물질 문명이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소태산 대종사는 아홉 제자들에게 물질 문명으로 인한 세상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질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그러자 아홉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모두 소태산 대종사의 지도를 따라 기도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홉 제자들은 어떻게 엄청난 사명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시집 가기 전에 쌀 세 마를 먹고 가면 많이 먹고 간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로 쌀이 귀한 마을에서 누구나 자신의 농토를 갖는 것은 큰 소망이었지만 동시에 한낱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낱 꿈에 지나지 않던 넓은 농토를 직접 만들었을 때 그들은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직접 이뤄낼 수 있다는 자각은 인류를 고통에서 구하는 것도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자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홉 제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자신들이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계속 올렸는데요. 기도식은
음력 3월 26일에 시작해서 매달 6일, 16일, 26일에 화양했습니다. 기도 당일에는 오후 8시 안으로 일찍이 구관도실에 모여 소태산 대종사의 지도를 받은 후 9시경 기도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기도 장소는 중앙봉을 비롯해서 팔방의 봉우리였고요. 기도는 10시부터 12시 정각까지 올렸습니다. 단기인 팔괘기를 기도 장소 주위에 세우고 향촉과 청수를 진설하고 헌배와 신고를 올린 후 축문을 낭독한 다음 지정한 주문을 독송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다시 구관도실로 모였습니다. 늦은 밤, 산짐승이 출몰하는 산에 홀로 올라가 기도를 올린다면 그 느낌은 어떨까요? 게다가 비라도 내린다면 보통의 의지로는 계속하기 어려울 텐데요. 9명의 제자들은 평소 생활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면서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음력 7월 16일, 9명의 제자들은 인류 행복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대들이 사실 인류 세계를 위한다고 할진대 그대들의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 없이 그 일을 실행하겠는가? 9 제자들은 모두 가장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나이 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제자도 있었는데요. 9 제자들은 인류의 행복이 자신의 생명보다 가족들의 생계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진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려 했을까요? 그 답은 음력 7월 26일 구관도실에서 확인됩니다. 열흘 전 자신의 희생을 약속한 9 제자들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모입니다. 그리고 백지혈인의 이적을 보이게 되죠. 맨손가락으로 찍은 자리에 혈인이 피어올랐으니 신비롭다, 기적이다 생각되시나요? 그것은 진짜 기적에 대한 하늘의 인증이 아닐까요? 진짜 기적은 가난한 시골, 평범한 사람들이 인류를 구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제 침략으로 절망만이 팽배했던 시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바쳐 인류 정신이 깨어나기를 기도한 9 사람들. 어려운 시대,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비범하고 출중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를 말이죠. 하지만 9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들이 이상세계 건설의 주인공이고 변화의 주체고 세상의 중심되는 기적을 일으킨 거죠. 당신은 평범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능히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당신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습니다.